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의 꿈꿈이 무엇이냐?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만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에 있어서 특징을 지으라고 하면 그는 꿈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꿈을 꿔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감옥에서 꿈 해석 잘해주어서 국무총리까지 되어서 앞길이 열린 사람입니다. 꿈으로 시작해서 그 꿈 때문에 고통도 그러나 그 꿈 때문에 영광도 얻었던 인물입니다. 성경은 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밤에 자고 그래서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영롱하게 품는 비전이요 꿈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란 꿈이요 소망이요 비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꿈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꿈 있는 사람이고 참 믿음은 바른 꿈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모두가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환상도 주고 꿈도 주고 또 그리고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꿈과 그리고 비전이 상실된다면 우리는 메마른 크리스찬으로 힘들게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세대와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하늘나라의 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의 꿈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아니면 꿈이 있다면 어떠한 바람입니까? 하루하루 넘기기가 힘들고 한 주 한 주 우리의 삶을 넘기기가 급박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냥 주어진 삶을 산다고 하는 자세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달걀이라고 해도 생명 있는 유정란은 품고 나면 병아리가 나오지만 죽은 그 달걀은 아무리 오래 품어도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심령에 살아있는 꿈을 꾸면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꿈은 어찌 보면 나의 목적 성취나 소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꿈을 가지는 방법이겠지만 진정한 꿈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꿈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젊은 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건강하든 병들었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교회 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는 비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꿈을 주는 곳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은 반드시 꿈꾸는 사람을 나오게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산골에 있는 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농촌에 있는 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라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교회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그 암울한 그 시대에도 교회가 들어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꿈을 꾸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민의 삶이 척박하고 이민의 삶이 긴박하고 이민의 삶이 앞을 못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살 때에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다 보면 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 꿈을 꾸는 것은 사치스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함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외쳐지지 않으니까 백성들 마음에 꿈이 없어졌습니다.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 없이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자기의 야망은 품고 있을 수 있지만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 당시의 영국은 그 폭격과 그 전쟁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절망과 그리고 좌절과 두려움 속에 흩어져 있을 때에 아침마다 라디오 방송으로 신약 성경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라디오를 틀면 아침에 성경 말씀이 낭독되면 그 라디오 주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침체되었던 영국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어서 영국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소원을 계속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한 소원을 계속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 물질에 대한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소원을 간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독일의 실천 신학자 로돌프 보레는 말했습니다. 설교는 꿈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심령 속에서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소원이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향해서 날려가게 되고 그 소원을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의 첫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야곱은 첫사랑 라헬과 결혼한 게 아니라 레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보니 레아였습니다. 다시 봉사합니다. 7년. 그리고 일주일 일하고 라헬을 얻은 다음 다시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을 낳고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베들레헴 곁에서 얼마나 산고가 큰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라헬은 베노니 그랬습니다. 이 몹쓸 놈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베노니를 잡고서 베냐민 그렇게 바꿨습니다. 베냐민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죠. 아 이러니 한창 어머니 사랑을 받아야 되는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과 같이 있습니다. 형제 중에 말제 그리고 그 위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는 어머니가 내 아내,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내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들 틈에서 살게 됩니다. 이복 형제들과 살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복 형들로부터 미운 털이 박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당시 아버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은 요셉이 안타까워서인지 첫사랑의 아들이어서인지 요셉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채색옷을 입혀줬습니다.
형들은 남루한 옷을 입고 노동을 시키는데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입혀서 고이 키워줍니다. 편애를 느끼는 형제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은 강직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일하지 않고 놀면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을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더 미워했습니다.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아 그렇지 않아도 고하니까 화가 나는데 또 아버지는 그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줍니다. 아니 아버지 왜 우리를 편애하십니까? 하고 따지지 못하고 그 편애받는 감정을 요셉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움받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에다는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을 인하여 더욱 미워했다. 아니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이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한 번의 꿈을 꿨을 때는 자기의 볏단에 형들의 볏단이 일어서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너희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다시 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열한별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버지는 형들을 생각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마음에는 그 꿈을 간직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물어보기를 내 꿈이 무엇이냐.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말을 쉽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는 그 꿈 이야기가 하찮고 허황된 것 같아도 그 말을 쉽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꿈 이야기를 할 때에 야단을 치고 정신 차려라 깨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을 아버지 마음에 어머니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내 꿈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갖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팔지 않도록 힘을 줘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해줘야 되고 너는 된다고 말해줘야 되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없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느냐. 내 주제에 내 꼬라지를 알아라. 이렇게 되면 그 건 안 됩니다. 야곱은 형들이 있으니까 눈치껏 야단은 살짝 쳤지만 요셉이 하던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마음에 두었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우리 식구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 얘기를 많이 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어머니 나 이런 사람 될 거예요. 나는 이 미국에서 이런 인물로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도록 길들을 열어주옵소서. 저와의 실력과 환경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꿈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꼭 얘기해 준 거 있습니다. 너는 두 가지는 할 거다. 뭐예요? 하나는 너는 공무원 하면 정년퇴직할 거다. 왜냐하면 부정부패 못한다는 거죠. 그냥 꼿꼿이 그냥 주변머리 없으니까 그냥 융통성 없으니까 그대로 해서 너는 공무원으로 은퇴할 거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어릴 때 그래?
그럼 너는 목사로 성공할 거다. 그때 우리 어머님은 성공의 개념이 큰 기회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가는 게 성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고 어머니가 새벽에 제가 군대에서 외출 오면 잠 깰까 봐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불을 끄고 옷을 입으셔요. 그 단칸방이 있었으니까 불을 끄고 주섬주섬 4시에 새벽 4시에 옷을 입고 제가 깰까 봐 살짝 그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러면 제가 다 깨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 저 기도대로 내가 돼야 될 텐데 저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마음에 꽉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 기도만큼 제가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무슨 꿈을 꿨어요? 절받는 꿈이었어요. 군림하는 꿈이 아니라 절받는 꿈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 절합니까? 존경과 감동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절합니다. 꿈을 이루었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받음이란 지위에 높고 낮음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우리는 절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 보면 됐어. 저분만큼 교회를 섬기면 되지. 종종 목사님들이 모이면 아, 우리 교회 이런 성도님 있어. 정말 존경해. 이런 말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 자랑합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모이면 자랑합니다. 부러움의 대상과 존경의 대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절받는 사람 되라고 말해요. 부러움의 대상은 인격과 관계없이 성취에 대한 것으로 부러울 수 있지만 존경의 대상은 그 심령과 인품에 하나님 마음이 품은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큰 교회를 해도 존경이 없는 목사님이 있고 작은 교회라도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큰 사업을 해서 존경을 받는 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해도 존경을 받는 사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절받는 꿈이었습니다. 다른 꿈이 아니라 절받는 꿈. 그래서 그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머슴살을 해도 절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들과 함께 있어도 그는 절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신하가 되었어도 바로 왕이 그에게 절하는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절할 만큼 그를 존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꿈을 간직하고 살 수 있을까? 꿈을 실현하는 데는 인내와 시간이 절대 필요합니다. 단숨에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단숨에 이루어지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요셉은 13년, 야곱은 20년, 아브라함은 25년,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구원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하여 40년을 광야에서 긴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요셉, 17살 때 꿈을 꾸고 30세 성취했습니다. 17살의 꿈이 이루어진 것은 30살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꿔도 꿈을 상실하면 소용이 없지만 꿈을 간직하고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인격과 삶의 모습을 다듬어갈 때 바로 그 사람은 절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나의 바의 삶을 결정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장차를 결정짓습니다. 제임스 맥돌라드라는 사람이 쓴 축복받는 삶을 위한 다섯 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출애굽을 하여 똑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 아래 있었으며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었고 똑같이 광야길을 걸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을까? 그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일상의 삶 속에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 속에 탄식만 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통함은 단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강성해져야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꿈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교회생활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정생활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매일매일 생활의 경건의 생활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꿈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고 요셉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절받는 꿈 다 꾸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아니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내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그 꿈을 격려하고 그 꿈을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그냥 어찌할 수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마음에 잡고 환경과 처지는 내가 적박해도 가나안 땅은 내게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 내 편이시라.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날마다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꿈은 광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 위에 꿈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소망계 식구들이 내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절받는 꿈입니다라고 대답하고 내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크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